빠방하이, 현시대 최고의 힐링게임 동물의 숲 짱구 버전 동숲 나왔다는 거 다들 아시죠? 무더운 여름 떡잎 마을을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방학을 보내는 짱구 가족, 캡처만 봐도 꿀잼인데요. 저 꽉키가 나오자마자 플레이를 해봤죠. 오늘은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속 힐링 포인트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 동숲을 해야만 하는 이유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공개된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자유도가 높은 여유로운 분위기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곤충 채집이나 낚시, 야채 키우기 등의 요소로 짱구 동숲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동숲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나의 여름방학이라는 게임 시리즈를 계승한 작품입니다. 70년대 시골을 배경으로 초등학생의 여름방학을 체험하는 힐링 게임인데요. 4편까지 출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해외에서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짱구 게임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오! 여기야 여기! 오늘가 힘들었지? 아빠의 출장에 맞춰 광주 오잉에 사는 엄마 친구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신세를 지게 된 짱구 가족. 광주역에서 만난 이상한 아저씨에게 신기한 카메라를 받습니다. 짱구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여름방학을 만끽하는데요. 떡잎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물을 잡거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죠.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끝나면 짱구가 아니죠. 어느 날 밤 밖을 나선 짱구는 보름달에 비친 거대 생명체를 목격하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신기한 일들이 생긴다는 내용. 그 거대 생명체요, 무려 공룡입니다. 와, 어느 날부터 마을에 공룡들이 활보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처음엔 신기해하지만 큰 동요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기존 시리즈와의 차별점을 주고 싶어했던 제작진, 짱구 극장판처럼 공룡을 등장시켜 일상과 비일상을 결합한 거죠.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차별점은 주인공 짱구라는 것. 대화보는 것만으로도 꿀잼입니다. 플레이어도 캐릭터가 되기보다는 3인칭 시점에서 짱구의 여름방학을 지켜보는 입장인데요. 맙소사, 여기에 치과 간판이 있네요. 아이에게 동화책을 구현하는 듯한 내레이션이 힐링 그 자체이죠. 짱덕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처음 공개됐을 때 SNS에서 난리가 났었죠. 한국판으로 로컬라이징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거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로컬라이징 컬을 자랑한다는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 고유명사나 지명 등을 그대로 살리는데요. 짱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짱구네가 머물 히노마야 가족은 백소 가족으로, 요요코는 요요, 라라코는 라라로 변경됐고요. 게임 내 간판이나 표지판도 제대로 번역됐는데요. 백간의 식당, 오잉 어린이 신문, 한신의 농원, 이런 로컬라이징 찾아보는 재미 쏠쏠합니다.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더빙. 짱구 시리즈의 기존 성우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 이거 보세요.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꼭 말해야 해. 말 지금 말했어요. 게임의 무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규슈의 시골 마을 아쏘는 전라도 광주 근교 마을 오잉으로 변경. 여기에도 덕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짱구 한국판, 복미성 고양이 광주라는 사실 아시죠? 이것도 그대로 반영했다는. 역시 덕자랄 대원미디어. 가상의 마을이 배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친정 광주는 원작에도 많이 나와서 현실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기존 설정의 붕괴를 우려해서 가상 마을 오잉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거 마을을 너무 실제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 초등학생이 하루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설계됐는데요. 매미소리가 울려 퍼지는 산골짜기, 개울가의 물소리, 넓은 하늘, 짱구 돌아다니는 것 보면서 대사만 들어도 시간 순삭입니다. 이게 짱구 21기보다 재밌는 듯. 이 게임을 해야만 하는 이유 지금부터 나옵니다. 짱구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짱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까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 체조. 라디오 음악에 맞춰 온 동네 사람들과 건강하게 하루를 엽니다. 체조 외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짱구 가족이 신세를 지고 있는 백간의 아침 식탁. 아침을 신나게 처묵처묵 해주세요.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면 자유행동 시작. 할 일이 베리베리 많습니다. 먼저 곤충 채집. 우잉의 자연 속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요. 잠자리채를 들고 휘두르다 보면 시간 순삭. 물가에서 낚시를 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죠. 잡은 곤충과 물고기는 생물도감에 수집되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생물들이 나옵니다. 한신의 농원에서는 고추, 토마토, 당근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물도 줘야 하죠. 이렇게 모은 물고기와 작물들, 백간의 식당이나 동네마트, 카레 가게에 가서 팔면 됩니다. 퀄리티에 따라 용돈도 많이 준다는. 짱구는 시골에서도 바쁩니다. 주요 일과 중 하나는 어린이 신문 기자 활동.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기사로 변환되는데요. 이건
역사에 남을 대형 소재다. 대단한데 짱구야. 짱구의 기사는 신문에 실리고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신문사가 성장하죠. 이외에도 DJ놀이, 공룡카드 배틀 등 재밌는 활동이 많다는. 신나게 놀았으니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죠. 다 함께 모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식사 후에는 아빠와 저녁 목욕을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 마무리는 그림일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림으로 출력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그림일기에 하나하나 기록되죠. 자, 좋은 꿈 꾸렴. 하루만 돌려봐도 저절로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오잉마을에는 제각각의 성격을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며 일을 돕거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이건 동숲과 비슷한 부분이죠. 이번 게임에 등장한 신규 캐릭터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짱구 가족이 신세를 지고 있는 백간의 가족. 요요는 짱구 엄마의 소꿉친구로 서로를 죽마고우라고 부릅니다. 가업인 백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요요의 동생 라라. 요요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딸 같은 동생으로 활발하고 덤벙대는 성격입니다. 짱구와는 코드가 맞아서 티키타카가 잘 되죠. 아버지 백수호는 집 뒤에 있는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짱구를 어린이 신문기자로 임명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미녀 캐릭터. 이 게임에도 짱구가 좋아하는 미녀 캐릭터가 있습니다. 캡이 운영하는 신문사 직원 한미녀. 당연히 짱구도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요. 어린이 기자 일을 열심히 해서 신문사를 성장시키면 데이트해주겠다고 퇴짜. 얘가 매출에 유독 신경쓰는 데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장을 짝사랑한다고. 와우! 역시 매운맛이 숨어있었네요. 이외에도 독특한 캐릭터는 넘쳐납니다.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자칭 마 마스코트 섬에와 똑같이 생긴 진일봉, 진이봉, 짐삼봉, 삼형제, 닌자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카레가게 주인 은둔술까지. 어째 정상이 없는 느낌이죠. 스토리 진행의 핵심이 되는 중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자칭 사상 최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사악한 박사. 입값 제대로 하는 천재 캐릭터인데요. 마을의 소동들은 모두 사악한 박사의 소행이죠. 공룡들을 불러내고 짱구를 타임루프에 가둔 장본인입니다. 독특한 마을 사람들, 러브라인의 빌런까지. 캐릭터도 은근 탄탄한 게 꿀잼입니다. 이렇듯 풍부한 콘텐츠에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짱덕이 기절할 입덕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첫째, 오잉마을 방범대. 시골마을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 어째 떡잎마을 친구들과 쏙 닮았죠. 얘네 유리와 철수가 아닙니다. 유라와 칠수라고. 심지어 남매 컨셉. 엄마, 누가 왔어요? 그런데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유라는 유리처럼 자뻑 제대로 장착했고요. 실수도 똑똑한 척은 하는데 빈틈이 많다는. 물론 후니와 맹구, 도플갱어도 있습니다. 환희와 영구. 얼라리? 꼭 떡잎마을에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오잉마을 방범대에도 비밀기지가 있습니다. 짜자잔. 여기서 공룡 배틀로 대결하는 것도 꿀잼이죠. 둘째, 타임루프. 뭐? 재미는 있는데요. 일주일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너무 빨리 끝낼까봐 걱정됐을까요? 사악한 박사가 타임루프를 설치했죠. 7일간 정들었던 마을 사람들과 이별한 짱구. 집으로 가는 기차에서 픽 쓰러지는데요. 다시 눈을 뜬 곳은 기차역 의자. 이게 웬걸? 일주일 전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때부터 일주일을 다시 보내야 하죠. 이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짱구를 영원 여름방학 속에 가둬버리려는 박사의 계략이라고. 그래도 나 빼신 게요, 새로운 인물과 이벤트가 추가돼서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짱구가 영원한 5살이란 설정도 살린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이라는. 셋째, 그래픽. 스토리, 캐릭터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픽이 미쳤습니다. 짱구 특유의 2D 느낌은 살리면서 3D를 추가했는데요. 평소 볼 수 없었던 짱구 전신을 다 볼 수 있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어디로 봐도 귀엽잖아. 이외에도 매일 바뀌는 아침 저녁 식사 메뉴, 산책 중에 들려오는 시냇물과 풀벌레 소리, 놀러나간 짱구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으면 어김없이 데리러 오는 흰둥이까지. 입덕 포인트가 넘쳐납니다. 저 여기 들어 눕습니다. 짱덕들 기절시키려고 각 잡고 만든 이 게임. 저도 5번은 넘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질리지가 않아. 짱덕이라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마무리. 아직 동물의 숲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오잉?